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연플리 지원이로 많이 사랑을 주신 배우 정신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 말 한마디로 잘못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라는 되게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잘 위로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냉정하게 또 얘기하겠던 얘기하고 저는 진로에 대한 항상 걱정이 앞섰던 사람이었어요. 연기 자체를 먼저 하고 싶다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기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도전을 하게 된 게 계기였거든요.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. 청춘들은 좀 말 그대로 성장하고 꿈을 꾸는 그런 존재들이